9616님이 동물 목소리 참여한 배우들 봤는데 흑염소가 파스타를 할 것 같고 앵무새가 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. 흑염소가 이선규 씨군요. 네. 찰진 욕들을 좀. 그럼 앵무새는 김수미 씨고. 네. 판다 우리 VIP는 유인나 씨. 어머. 아주 귀엽게 잘하셨어. 햄스터의 이순재 씨요. 아, 요 목소리 찾는 재미도 너무 재밌겠어요. 역대급 목소리 더빙 배우 라인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감독님께서 처음 배우들한테 목소리 제안했을 때 다들 많이 좀 놀랐다고 들었어요. 특히 이순재 선생님은 가장 늦게 참여하셨는데 감히 말씀을 못 드렸죠. 그렇죠. 저 예. 이순재 선생님. 저 제가 이번에 영화를 그래 뭔데? 햄스터입니다. 되게 저도 이제 전에 들었지만 이제 1차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이제 CG 작업을 하면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. 어떻게 할 거냐? 성우를 쓸 거냐? 이제 배우를 쓸 거냐 하다가 이제 배우로 가자고 이제 가닥을 잡았고 네. 그때부터 다시 캐스팅을 하셨죠, 감독님이? 네,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 저 거의 대부분 전화를 하셨을 때 당황을 하셨다고 많이. 김보동 선배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당황을 하셨고 그래 여차여차해서 이제 햄스터는 원래 이제 할아버지 햄스터였는데 네. 그냥 넘어갈라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 선생님 하신 게 어떻게 했냐 나오는데 감히 말씀을 못 드리다가 이래저래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도와주셔가지고 됐습니다. 기대가 되는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아 진짜 이 목소리 이 씨는 너무 좋았다 있으세요? 동물 연기 중에 저는 알리 목소리를 내준 하균 씨가 너무 신하균 씨 신하균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그 알리가 이제 강아지가 세파트가 또 그 제 마음 극 중에 제 주태주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관객들이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으세요. 그것이 신하균이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유인나 씨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워낙 유명하시죠. 네. 진짜로 김세영 씨 혹시 있으세요? 저도 유인나 씨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판다 목소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매치가 거의 100% 목소리 찾는 재미 진짜 쏠쏠할 것 같아요. 이정